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. 그다음에 칼등으로 톡톡. 참기름에 김치를 볶다가 간장도 넣고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아니구나 거의 막 뒷부분에 참치 넣는 거죠? 네. 간장. 어우 깜짝이야. 어이구. 야. 양세형 씨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뭐예요? 설탕? 살짝만. 양세형 씨 간장 눌리기 한 거예요? 네 그거 하신 것 같아요. 따라해봤습니다. 예. 양세형 씨는 불을 껐어요. 우와. 완성되면 가주세요. 역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 사람이야. 어, 밥을 다 비벼준 다음에 불을 다 시켰어요. 여기가 엄청 많이 난다. 종쳤어. 양세형 씨 완성. 깻잎 돼지고기 김치볶음밥. 아 쓰럽다. 아. 네, 지금 완성됐습니다. 저도 완성됐습니다. 스팸 김치볶음밥. 계란이 빨리 안 익어요. 거품이 있어요. 저는 참치 김치볶음밥. 자, 일단 완성은 다 그럴싸하네, 그렇죠? 빛깔로는 뭐가 제일 이뻐요? 세형이 형 거요. 그렇죠? 쑥스럽습니다. 고춧가루 넣었어요, 안 넣었어요? 저 안 넣었어요. 고춧가루 안 넣었어요? 전 넣었습니다. 넣었어요? 조금 넣으셨고, 고춧가루 아예 안 넣었죠? 네. 그러면 진짜 딱 말대로 해. 빛깔 제일 좋고 그 다음 좋고 여기가 그나마 좋은 건 여기는 잘 섞였고 덜 섞였고. 그럼 이걸 볼 때 김치볶음밥을 할 때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는 거하고 안 넣어주는 거하고는 색감의 차이가 있겠죠. 아. 근데 조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뭘 했는지 알아요? 뭐요? 김치 먹어본 사람? 먹어봤어요 저. 아, 먹어보고 시작한 거예요? 네. 저 냄새만. 냄새만.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. 그 저도 몰랐었는데 백 선생님이 신김치가 아닐 경우에는 식초를 좀 넣으면은 신김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TV를 통해서 익히 들었습니다. 예. 그 김치찌개할 때 얘기죠.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치의 익은 정도도 봐야 되고 김치의 짜고 싱거운 정도를 봐서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 그냥 시작하시더라고요. 너무 짜면 덜 넣거나. 그다음에 김치가 싱거우면 좀 김치를 더 넣거나 아니면 간장량이나 어떤 간을 할 걸 머릿속 구상 그게 도움이 돼요. 네. 양세형 씨부터 먹어보세요. 어, 맛있겠다. 근데. 각자 한 숟가락씩 먹고 얘기하자고요. 자. 이제 계란을 섞어도 돼요? 네, 괜찮습니다. 육안으로는 굉장히 밥알이 코팅이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. 와. 와. 내가 했지만 와. 조금 단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목에 티를 잡으면 잘했어요. 네. 깻잎이 머리카락처럼 나오잖아요. 너무 약해. 아. 순간 매생인 줄 알았어요, 선생님. 바로 지적하시는데. 깻잎을 차라리 야. 썰은 김에 좀 더 다지듯이 해버렸으면 훨씬 낫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거를 제가 고려 못했네요. 맛있다. 아주. 난 그 남상민 씨 거. 자, 이게 슈퍼가요. 네. 네, 손이 되게 크신가 봐요. 다 계란후라이도 두 개 하시고. 그러게. 다 같이 먹을 거라 그래가지고. 아니, 밥이 양이 많았어요, 지금. 향이 뭐 감자탕 다 먹고 나서 볶음밥 들잖아요. 어? 와, 맞아. 우리 마지막에 아, 누른 느낌. 그거 이렇게 빡 긁어서 먹는. 아까 좀 태웠거든. 아, 여기 보니까 이게 탄 밥알이 있네. 아까 탄 걸 얼른 섞어버렸어요.
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볶음밥. 아, 확실히 세웅이 거에 비해서는 목이 메이네요. 약간 부족함, 약간 부족함. 아, 이게 별로 아직 별로 안 친해서 뭐라고 말 못 하겠는데.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안 맛이 안 나. 입에 들어가자마자 한 20가지가 생각났거든요. 김치 볶음밥. 참치 김치 볶음밥. 아, 참치가 있었어요? 아, 참치 맛이 안 났어요. 죄송해요. 이게 잘 먹어야 돼. 어느 부분을 먹느냐에 따라서 참치가 안 건져 올라온 거. 오, 뭐야. 덜 섞였다. 이게 맛있다. 오, 말 그러네. 고춧가루 냄새 왕 나. 응? 맛있어요. 여기 또 윤기가 윤기 좀 나죠? 네. 고추장 맛이 나요. 네? 고추장 맛이 나요. 왜 그러죠? 아, 되게 색다른 맛 나는데 뭐지? 무슨 맛이지? 고운 고춧가루 썼죠? 네. 아, 그래, 아, 그래? 이런 이 맛이 뭐예요? 여긴 굵은 고춧가루 썼어. 신기하다. 오. 그래서 고추장 맛이 나는구나. 근데 맛있어요. 자, 주준이 거 먹어볼까? 아, 스팸은 반칙이다. 이 통조림 햄은 좀 반칙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어? 근데 저 햄을 썼으면 그냥 그냥 비벼도 맛있는 건데, 이건? 그러니까. 아, 통조림 햄 맛있다. 야, 맛있다. 누가 제일 난 것 같아? 자, 우리 그럼 1등 한번 뽑아야지, 우리. 그래도 동생 1등을 뽑으니까. 자, 세영이 형이 종합적으로 봤을 종합적으로 때 종합적으로 진짜 이겨진 저도 세영이가 저도 오 식감이 선생님 거 보고 다 따라 갑니다. 원래 진짜 김치볶음밥보다 못했었다니까요. 네? 아, 가라고요?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세찬이 불러. 아, 분석을 불러야겠네. 제 거 좀 맛없는 것 같아요. 순한 거는 자 달걀을 깨서 이렇게 섞어서